김건희 여사도 저에게 후보 시절 후보 부인의 입장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꽤 남은 여생 여행 다니면서 보내고 싶은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출마할 때 한참 시끄러울 때 저한테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남아있고요. 그랬는데 과연 그런 윤석열을 누가 충동질을 했느냐, 바로 청동이라고 하는 자가 윤석열을 딱 면접을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이게 자기 아바타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상대가 되었던 거죠. 대통령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네. 하늘에 아버지께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천공의 대통령, 천공의 미션과 오더를 수행하는 대통령, 천공의 종교적 판타지와 종교적 교리를 이행하고 시행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임을 내가 여러분한테 폭로한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이 괜찮아서 하늘에 기도를 올려서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려서 그 결과물로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대통령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네. 하늘에 아버지께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천공의 대통령, 천공의 미션과 오더를 수행하는 대통령, 천공의 종교적 판타지와 종교적 교리를 이행하고 시행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임을 내가 여러분한테 폭로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저에게 후보 시절 후보 부인의 입장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편하게 남은 여생 여행 다니면서 보내고 싶은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출마할 때 한참 시끄러울 때 저한테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남아있고요. 그랬는데 과연 그런 윤석열을 누가 충동질을 했느냐, 바로 천공이라고 하는 자가 윤석열을 딱 면접을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이게 자기 아바타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상대가 되었던 거죠, 판단할 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너는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부여해서 이제 천공이 윤석열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주입을 하고 자신만의 종교적 판타지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술자리에서 모임에서 이런 말 했던 적 기억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이야. 이 말 한참 회자됐잖아요. 그게 바로 천공이 주입한 결과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인문학서적이나 종교서적이나 또 올바른 철학을 공부할 틈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그냥 공부해가지고 법대생 때 연애도 못 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시 합격하고 바로 또 뭐 이제 사법연수원으로 가고 뭐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뭐 판검사 이런 계속 끝없는 공부와 끝없는 경쟁 때문에 이런 다른 공부를 할 여력이 없으니까 이런 무속인의 말에 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들이 무속인들에게 많이 심취하고 점집을 많이 찾아가고 또 이런 특정 신흥 종교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공이 꿈꾸는 이런 신비주의, 공리주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모두가 다 일반화할 수 있는 좋은 종교적인 사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항상 그 사람의 발언을 예의 분석해보면 어떤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 인간의 다양한 가치도 존중하지도 않고 어떤 기계화된 자기만의 종교 교리를 그렇게 공동선으로 포장해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노동을 안에다가 지금 노동자들 요구를 딱 잡아갖고 그 안에다 간첩들이 모시고 다 해갖고 작업 끝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가로문 그 대모하고 맨날 하는 게 지금 그 안에 전부 다 그 지령이 다 들어오거든요. 촛불 세력이 증가해도 소용없다. 촛불 세력이 간첩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 노동자 세력 안에 간첩이 들어갔고
또 그 노동자들은 촛불 세력 안에 들어가서 촛불 세력의 주류 세력이 됐다. 천공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광화문 시청 우리 촛불 집회에 연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촛불 집회 안에 노동자들이 다 간첩의 지령을 받고 하는 거다. 이런 관념을 가진 자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압수수색하고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경향신문사 건물에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데 거기를 압수수색할 때 경찰 병력 말고 국정원들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로고를 새기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그 현장에 나타나서 막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일부러. 이런 일은 없어요. 국정원이 그렇게 표신하게 나 국정원입니다 하고 활동하는 국정원 봤습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전략을 수행하지. 근데 일부러 천공 보라고 아예 국정원이라는 공식 조끼를 그런 조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런 조끼를 입고 경찰들과 함께 압수수색하려고 그 민주노총 있는 경향신문 빌딩 앞에 포진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천공의 지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촛불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첩의 지령을 받고 촛불을 들러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가십니까? 그거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숨이 막혀서 정말 갑갑해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대통령이 너무너무 정치를 못하니까 화가 나서 촛불을 들고 가는 건데 그것을 간첩에 지령받고 나갔다고 했으니까 이 근거도 없이 아무 말 대잔치 뭔가 말을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돼도 다시 한번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을 하고 해가지고 발언을 하고 책을 쓰고 강연도 해야 되는 건데 이 책임 없는 무속인이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 한마디가 아무 말 대잔치가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태가 왔으니 여러분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